뭔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중독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특별하다. 특별. 저는 좌절을 했을 때 그 좌절을 왜 했는지 그리고 그 좌절을 이겨내려면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 그냥 스트레이 키즈는 스트레이 키즈다 라는 게 제일 잘 어울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지금처럼 멤버들끼리 끈끈하고 그 스테이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욕심을 가지고 다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되고 싶습니다. 스트레이 키즈는 약간 확실한 그룹? 뭔가 맡은 그런 역할을 확실하게 소화해야 되고 저희 스테이는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떼어놓을 수 없는 굉장히 소중한 관계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스테이가 저한테 해준 게 굉장히 많은 만큼 저도 항상 스테이를 위해서 뭐 하나라도 더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.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미력구. 정말 멤버 한 명 한 명이 다 각자 개성 있게 매력이 있고 저희 노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멤버들의 개성만큼이나 음악도 굉장히 개성 있는 그런 음악들을 자주 하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매력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어딘가에 새로운 곳에 갔을 때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롭게 그곳을 만끽할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. 그동안은 본 적 없던 멋진 사람들. 해주고 퍼포먼스 다 합해서 많은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지만 정말 우리 팬들한테 정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워낙 많이 주고 싶기 때문에 힐링해줄 수 있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행복한 시간을 줄 수 있을지 항상 늘 고민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유니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. 물론 유니크라는 단어를 봤을 때는 좀 되게 아직 흔하지 않은 그리고 좀 새로운 모습도 많이 그런 새로운 의미도 많이 담겨져 있고 그만큼 저희가 정말 많은 사람들 눈앞에서 이렇게 새로운 것들 많이 보여주고 우리는 다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. 데뷔 때부터 아무래도 모두 다 진짜로 이 음악과 이 일을 사랑해서 시작한 마음이 아직까지 변치 않았기 때문에 물론 지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이제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통제 불가 무대 위에 매니아 안무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왜냐면은 매니아 안무에 디테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디테일을 외우느라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무지개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은 아주 각자의 개성이 뚜렷하고 각자의 색깔이 뚜렷해서 뭔가 되게 다채롭다고 생각해서 무지개라고 표현해요.